네, 27번째 시간은 여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인 에스트로겐,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인 안드로겐, 이 녀석들이 생체에서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나 양리에 양리학적으로 어디 임상에 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 호르몬이 생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임상 용도에 대한 설명들을 할수 있으면 좋겠고,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둘다 합해서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특히 에스트로겐을 이용해서 쓰는 피임약에 쓰는 장점,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을 E2라고 보통 얘기하죠.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유방 자극이나, 쉐이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다음에, 자궁에 영향을 줄 거고, E2 같은 경우는 골밀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고농도로 나오게 되면 신성하부, 뇌하수체, 그 다음에 타겟 오간 간에 이제 네가티브 피드백 작용들이 같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E2가 고농도로 나오게 되면 억제, 신성하부하고 뇌하수체가 성선 호르몬을 내는 명령을 내는 것들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작용들을 이용을 해서 피임약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폐경, 에스트로겐이 못 나오게 되면 이제 골밀도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돼서 골다공증 위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주로 이제 에스트로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해하셔야 될 것들은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이러한 조직들의 작용할 때 조직에 작용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고요. 자궁에 작용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으면 얘네 두 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각 조직마다 수용체에 이제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수용체에 대한 전사주제로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친지성을 갖고 있어서 세포막을 잘 통해서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수용체는 멤브레인에 있지 않고 세포 안에 세포질 안에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핵내로 이동을 해서 에스트로겐 리스판스 엘리먼트라고 하는 ERE라고 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DNA에 있는 어떤 시퀀스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 콤플렉스 같은 것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유전자, 특정 유전자의 전사 같은 것들을 유발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또는 조절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전사들이 증가를 시켜서 세포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시간 내지 수일 정도로 걸리게 되죠. 이 레귤레이션 진들이 트랜스크립션 돼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리스판스 엘리먼트들을 갖고 있는 유전자냐 아닌가에 따라서 조절을 받는 친구다, 그렇지 않은 친구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상황들이 되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생기는 에스트로겐을 보게 되면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골밀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폐경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폐경이 일어나게 되면 안면에 그 혈관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이완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홍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 질이라든가 여러 그 방광, 그 유로제니탈 트랙 같은 것들이 위축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이제 못 만들어내는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 에스트로겐을 폐경 호르몬 치료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골밀도나 그 안면 홍조나 질 위축 측면에서는 도움을 줄수 있지만, 그 반대로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폐경 후에도 에스트로겐을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들의 위험성들이 높아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호르몬 치료로 에스트로겐이 모든 사람한테 유용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적절히 그게 이제 유용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그 프로게스테론하고 같이 이제 그 병용을 해서 경구제제로 피임의 용도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한테 그 FSH하고 LH 이 분비들을 하지 말라고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결국엔 이 녀석들이 하는 게 이제 배란을 일으키는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임의 역할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에스트로겐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뭐 유방통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오심이라든가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페리페럴 이데마 부종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좀 결부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문제가 혈전, 색전 같은 것들이, 혈전 특히 혈전을 만들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심근경색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피임제를 보통 에스트로겐 제제랑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혈전이나 그 심근경색의 위험들이 있는 또는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히 흡연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돼서 혈전이 더잘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제제가 없는 피임 제제들을 선택하거나 에스트로겐 제제의 농도가 조금 더 낮은 피임 제제를 선택하거나 하는 방법들로 고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투가 결국에는 유방도 자극을 하게 되고, 자궁도 자극을 하게 되고, 골밀도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되죠. 여기는 작용을 하지 않고 여기만 작용하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녀석은 만들지 못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가 되겠죠.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SERM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결국에는 수용체가 그 유방 조직에 있는 또는 자궁에 있는 또는 그 뼈나 골과 관계되어 있는 수용체가 에스트로겐하고 다 반응은 하지만 약간의 수용체의 그 구조들이 조금씩 달라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직에 있는 수용체에만 작용하는 녀석을 만들면 다른 부작용들은 생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작용만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냈던 게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날록시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날록시펜. 날록시펜을 주게 되면 골밀도가 상승을 해서 그 골다공증 치료에 그 유용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장점 중에 하나가 자궁 내막 이게 수용체에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궁암 위험들이 감소하는 측면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궁암 가족력이 있는 그 폐경 여성분들한테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로 써볼 수 있는
쓸수 있는 녀석이 이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중에서 날록시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뭐 열감 같은 것들이라든가 다리 경련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요. 여전히 그 정맥 혈전에 대한 위험성들이 조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타목시펜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유방 조직에서 경쟁하는 녀석이어서 유방 종양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유방암 같은 상황에서요. 근데 문제는 그 자궁내막에는 작용을 해서 여전히 자궁암에 대한 위험성들을 갖고 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열감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상하부의 그 음성 피드백을 좀 방해를 해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 콜미펜이라고 해가지고 배란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배란 유도의 형태로 사용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SERM을 이해하시는 것들은 에스트로겐이 조직마다 수용체의 형태들이 조금씩 다른데 원하는 조직에 있는 수용체 만 타겟으로 해서 작용 또는 부분 작용 또는 기량 이런 용도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세밀하게 튜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뭐 전체적으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형태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형태고요. 좀 세밀하게 수용체를 그 조절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뭐 유방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또는 뭐 자궁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이런 형태로 분화되어 나가겠죠. 그때까지는 조금 이런 개념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콜미펜 같은 경우에는 그 난소 비대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게스토겐인데요. 보통 그 내하수 전압에서 LH, FSH가 나오면서 오블레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되면 초창기에 이제 난소에서는 에스트라디올이 나오고 자궁이 일정 정도로 증식이 쭉 일어나서 일정 상태가 도달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착상이라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두 가지는 다 줄어들고 그리고 자궁내막도 그 탈락이 되면서 생리라고 하는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그좀 보시면 알겠지만 자궁을 두꺼운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되게 되면 그 임신을 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인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얘네를 피임 목적으로 쓰나요? 라고 뭐 물어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을 쓰는 이유는 고농도로 있게 되면 배란을 차단을 해서 이걸 쓰겠죠. 그다음 프로게스테론은 두꺼운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정란은 요 상태에서 주로 착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충분히 두꺼워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착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배란을 억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프로게스테론은 수정란의 착상을 억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오히려 착상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있죠. 추가적으로 또 착상이 일어나면 이미 착상된 것들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은 자궁내막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자궁내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나도트로핀의 생성을 방해를 해서 배란도 억제하지만 추가적인 착상 뭐 이런 부분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경 후에 호르몬 대체요법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피임 목적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제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궁내막을 유지시켜서 임신 유지를 한다는 측면들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항프로게스틴 제제를 주게 되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해서 임신을 종료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RU486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게 개발될 때 있는 코드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미페프리스톤을 주게 되면 임신 유지 작용을 방해해서 임신을 종료하는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낙태를 할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 과거에는 특별하게 뭐 성폭행이나 이런 낙태 이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했다면 지금은 심장이 뛰기 전인 뭐 16주인가요? 24, 20주인가요? 뭐그 전에는 그 낙태를 그 선택에 의해서 할수 있는 상태로 여러 나라에서 바뀌어 있죠. 최근에는 미국의 몇 주에서 그 낙태가 이제 그 헌법적인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또 싸움의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생명이라고 하는 존중에 대한 측면과 그 다음에 여성의 선택에 대한 측면, 또 여성의 건강에 대한 측면, 그리고 원하는 임신이냐, 원하지 않는 임신이냐 따라서 여러 판단들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항프로게스틴이 그 작용을 하게 되면 복통이라든가 또는 이제 임신 유지를 방해를 해서 불안전 유산 같은 것들이 생겨서 자궁 출혈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게스틴 제제를 피임의 뭐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두통이라든가 또는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우울감이 생긴다거나 또는 뭐 리비도, 성욕 같은 것들이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컨트라셉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복합경구 피임제를 쓰게 되죠.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틴 배합에 대한 형태를 쓰게 됩니다. 피임제를 사용할 때 여기는 이제 미국의 여성들이 하는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뭘 쓰는가? 나라마다 뭐 대동소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지표들에 대한 순서하고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 피임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완전 피임을 하기 위해서 여성의 나팔관을 이제 꿰매는 상황들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남성이 이제 콘돔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정관 절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뭐 여성의 자궁에 어떤 디바이스를 넣어서 착상을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성행위를 중단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전히 여성들이 피임들을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들이 조금 더 강한 사항들이 있고 남성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순위가 조금 뒤로 밀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이제 건강에 고려를 조금 할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죠. 피임제보다는 콘돔에 대한 품들이 부작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여성의 나팔관을 절제하는 것보다는 남성의 정관을 절제하는 게좀 부작용이나 뭐 수술에 대한 측면에서 여러 측면이 효용성이 있는데 오히려 선택하는 건좀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측면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임들에 대한 것들을 선택했을 때그 실패가 어떻게 되는가 보게 되면 그 남성 정관을 제한 실패율이 가장 낮죠. 여성의 나팔관도 비슷한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피임제를 썼을 때그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콤비네이션 피임제를 쓰게 되면 그 실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트로겐 제제가 그 혈전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고 그리고 35세 이상이거나 흡연을 하는 분들한테는 좀더그 가능성이 높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가능성이 높아서 에스트로겐 제제가 빠진 프로게스틴 단일 제제로만도 피임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임의 실패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교우 피임 제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일 고용량의
레보로스게스테럴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틴의 고용량 프로게스틴 제제를 쓰는 경우입니다. 피임에 대한 준비 상태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 성교 후에 곧장 복용을 하게 되면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는 형태입니다. 주로 성폭행 같은 그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피해 여성이라든가 가족분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복용을 하게 되면 그 피임을 할수 있는 형태가 있는 제재가 있다. 그래서 상담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불필요한 고민, 또 불필요한 스트레스, 불필요한 불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 그렇게 되죠. 조건은 가급적 7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면 좋고요. 더 좋게는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95% 정도의 피임에 대한 효과를 낼수 있게 됩니다. 자,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대부분 대표적인 녀석이죠. 그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들은 남성화 작용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동화 작용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스태미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근육의 활성, 근육의 기능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측면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따라서 그 운동 선수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제제가 근육에 대한 그 활력들을 더 증가시켜서 경기력을 상승시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 주요하게 검사하는 물질들이 이러한 형태의 물질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테스토스테론은 5 리덕테이즈 알파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녀석들은 주로 전립샘에 대한 자극들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은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노인분들이 골다공증 또는 만성쇠약 이런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 호르몬을 왜 여성한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동화작용들이 조금 더 활력들이 필요해지는 분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만성쇠약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제가 될 거고요. 여성한테는 테스토스테론을 쓰게 되면 여드름이나 수염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생성 정자 생성능 같은 것들이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테스토스테론을 그 트랜스더말 패치로 줬을 때랑 그 근육 주사로 줬을 때뭐 어떤 정도의 농도의 그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볼수 있을 거고요. 주로 그 패치 제로 주는 게뭐 안전범위 안에서 약효범들을 있을 수 있다는 게좀 선호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근육 주사를 줬을 때는 조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투여 방식에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항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 사용하는가라고 보게 되면 그어 풀타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겐의 경쟁적 억제제이고요. 그리고 페네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만드는 걸 억제를 해서 이 양을 줄이는 거고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샘을 자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성 전립샘 비대증 치료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풀타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겐의
그 수용체의 경쟁적으로 이제 억제를 하는 녀석이어서 전립선 암 치료에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시면 그 36세 여성인데 하루에 한갑 담배를 피운답니다. 어떤 피임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에스트로겐 제제가 있으면 혈전들이 좀 생겨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에스트로겐 제제가 없는 제제 쪽에 피임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피임용 질링에는 피임용 경피 패치에는 프로게스틴 단일제에는 배합 경구 피임 환자에는 어떤 게 에스트로겐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제인지를 잘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